짠. 짠. 고생하셨습니다. 아니 원래 흉부외과를 학생 때부터 하려고 그랬던 사람. 그때 왜 김기봉 선생님이 오피캡 할 때 세컨드 세워주셔가지고 서 있으면서 너 심장 한번 만져볼래 해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만졌었거든. 그래도 됩니까? 이러면서 이렇게 만졌는데요. 근데 진짜 너무 그 펌핑하는 거에 감동을 받은 게 맞는 것 같은데? 그래서 흉부 원래 의대 들어올 때부터 생각했던 의사상 자체가 서전이고 그러면서 이제 아 심장이 되게 관심이 가는 장기가 됐고 그 순간? 그리고 인턴하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여러 다른 과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에는 흉부외과 하면 후회는 안 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하게 된 경우. 생각보다 되게 처음부터 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은데 인턴 때는 뭐 응급의학과나 내과 이런 거랑 같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. 근데 막 후회가 없는 과가 무슨 과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흉부외과에 오면 다른 과에 대한 미련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과를 가면 흉부외과에 대한 미련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. 되게 의사처럼 선택했네. 그래? 배제하면서 이게. 아 그렇지. 루락하면서 맞아. 나는 그 심장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아 진짜 심장이 세게 뛰는구나. 그 아 똑같죠. 생각보다 엄청 세게 진짜 세게 뛰는구나. 그리고 약간 뛰는 모습이 뭔가 굉장히 예술적이구나라는 생각이 왜냐면은 이렇게 되는 모습이 두근두근 이렇게 되는 게 근데 그렇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렇다고 아 이걸로 흉부외과 해야겠다 이런 느낌은 그때는 전 학생 때 만져보고 그렇게는 못 느꼈고 원래 이제 의대 들어올 때부터 약간 바이탈 보는 과 하고 싶다? 수술하는 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흉부외과 관련해 유튜브에서 동영상들을 심장 수술하는 동영상들을 좀 보면서 군대에서요? 네, 군대에서 왜냐면 이제 막 심폐인기를 돌리면서 심장이 멎었다가 진짜 다시 뛰나 이거를 제대로 못 봤는데 진짜 제대로 뛰고 아 진짜 못할 게 별로 없고 사망 환자가 별로 없고 이런 거 봐야 내가 마음 놓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그런 수술을 하는 것들을 좀 보고 이러면서 사실은 겁이 나서 밤에 잘 때 진짜 울기도 했었는데 아 정말요? 진짜? 내가, 그 정도였어? 왜냐면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? 내가 진짜 이런 능력이 돼서 지원하는 거 맞는가?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. 근데 실제로 와서 교수님들 수술하는 거 보고 하니까 그냥 뭐 들어와서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들어와서 수술하고 퇴원하시고 너무 이렇게 코스가 좋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수술해서 저런 아웃컴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자신감이 생기고 제가 지금 수술하고 있지 않지만 환자한테 설명할 때도 이제 그런 거 봤으니까 아 이제 환자분 이렇게 수술 받으시면 잘 퇴원하실 거예요 라고 나도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고 제가 이제 연차적으로 올라오면서 느끼는 건데 진짜 흉부외과는 막 누가 가라 그래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환자 보는 게 재밌고 뭐 이런 수술하는 게 재밌고 흉부외과를 사랑해 오는 거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거의 뭐 흉부외과 선생님 다 됐네요. 아니 이게 막 누가 막 떠밀고 막 이래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러면 결국 와도 나가게 되고 그냥 힘들어도 힘든 걸 즐기고 이렇게 막 이 정도의 각오를 들으니까 참 이게 뭐 완전 뭐 흉부외과 연애 중인 건 아니죠? 아 대단하네. 그러게 되게 인상깊다. 대단하네. 인상깊네. 아주 누나는? 나는 사랑까지는 아니었던 사랑 아니 좋아합니다. 아니 나 원래 GS 가려고 일반외과 가려고 사실은 인사도 거의 들었었는데 근데 또 어쨌든 수술은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외과, 흉부외과, 산부인과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정적으로는 아 내가 4년 동안 누군가의 심장이랑 폐를 만지는 것 자체가 좀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. 그래서 아 그럼 뭐 4년 정도 해볼 수 있지 약간 이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. 뭐 사랑까지는 아니었어. 사랑은 아니었던 것 같고. 구독? 좋아요? 알림 설정. 인턴 시작할 때 과를 정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내과 하지 않을까? 뭐 그냥 진짜 막연하게 그냥 진짜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일단 인턴 하다가 느낀 점은 인턴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들이 다들 있잖아. 막 예를 들면 뭐 인턴이 혼자
감독해서 따라가기에 조금 어려운 환자를 인턴 먼저 가게 되는 상황. 약간 응급해질 확률이 여지가 있는 사람은 인턴 먼저 가게 된다. 근데 이제 보호자가 느끼기에는 이제 옆에 흰 가운 입은 의사가 같이 따라가니까 되게 나한테 되게 의지하고 듬직하게 생각을 하잖아. 근데 이제 환자가 CT를 찍다 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왔는데, 그래서 이제 뭔가 거기서 약간 웅성웅성하게 되고, 보호자는 막 나를 이렇게 딱 쳐다보는데 나는 막 어? 그건 어떡하지? 막 이런 그 순간이 감정이 너무 안 좋고 막 그 가운을 입고 있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막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데, 근데 그때 이제 전공의 쌤이 와가지고 그냥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 이렇게 하시고요 뭐 이렇게 축축축축축 해가지고 금세 이제 그냥 평온해지면서 끝, 이런 장면을 한번 겪고 나니까 아 이게 나는 전공의 생활을 할 건데 대학병원에서 앞으로 4년 하다 보면은 이런 순간 꽤나 있을 텐데 아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. 그러니까 이런 응급한 상황에 내가 저 전공의 선생님처럼 적어도 뭐 아무렇지 않게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딱 박혀가지고 아 일단 그러면은 이런 걸 잘 대처할 수 있는 과. 그래서 지금 그 사람처럼 하고 있어? 어? 그 사람처럼 하고 있어. 아 지금은 놀랍게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응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가장 연차 높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의식적으로 이제 긴장하지 않고, 왜냐면 내가 거기 당황하기 시작하면은 그 현장 자체가 아수라장이 되니까 맞아. 침착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을 이제 의식적으로 하는 편이었는데, 요즘에는 정말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더라고 그런 상황에서. 아 너가? 그냥, 어, 그냥 한 60회 정도를 유지하면서 네 톤도 그냥 변화가 없게 돼버린 내 모습이 신기하다 할까. 근데 결국엔 간지나서 온 거네. 어 사실은 그래. 근데 이제 얘기해보면은 생각보다 뭔가 학생 때부터 막 아, 나는 흉배과를 할까 이렇게 오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고 그냥 진짜 현실적인 흉배과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 매력에 반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다. 아 그리고 요즘은 폐암이 우리나라 1위 암이 됐잖아요. 우리 암 발병률 1위 암이 되는 것처럼 사실 막 심장만 바라보고 오기보다는 폐암도 사실 외과처럼 오빠 진짜 흉부외과를 사랑한다. 이런 부분도 있어요. 엄청난 흉부외과를 하네. 왜냐하면은 폐암 수술은 사실 거의 내시경으로 하죠. 내시경을 하니까 간단하고 입원도 짧고 수술도 막 그렇게 막 가슴 졸이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이고, 그리고 뭐 앞으로의 전망도 한수수가 많으니까 좋고 하니까 사실 막 흉부외과 그러면 맨날 심장만 떠올려가지고 겁먹지 않고 이제는 폐를 바라보면서 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. 홍보맨이야. 아, 저는 생각보다 흉부외과 들어와서 흉부외과 좀 편한데 돈을 많이 주고 들어왔어요. 그 돈이 진짜로 그 차이가 어 크잖아? 그럼 열어 꼬매 그럼 살려 막 약간